흥미진진합니다. 역시 오사카성은 일본 제일의 성이로 도쿠가와의 대군을 막아내다니 이제 전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좋아, 이대로 진격하여 기프를 점령해버리. 아, 대사 너무 좋아 진짜. 그래서 도쿠가와 놈의 근거진 교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기프를 점령한다. 고니 씨 성우 진짜 천명 천명 알겠습니다. 천명. 1. 기프성의 적진영을 섬멸하라. 들어갑니다. 기프성의 적진영 섬멸. 없애주마, 밟아주마. 이놈, 장수 4명이나 나왔어? 일단은 와키자카 나왔고 미츠나리 나왔고 그 다음에 고니시옵니다 나왔고 그 다음 우기다까지 깔끔하게. 우기다는 장비를 뭘 끼죠? 이 친구는 우기다 못 껴. 고니시 칼 끼고 미츠나리 활 끼고 그 다음에 와키자카 총 끼고 방금 전에 총이 안 나와서 못 껴줬는데 우기다 도끼 껴. 도끼 우기다 도끼야. 우기다 뭐가 좋은 거야? 여기서 못 키우는 게 좋아. 자 일단은 친구들 일하시고요. 친구들 일하시고 문여랑 다 모여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좀 기지가 많네. 싹 위로 모이고 이놈들 위쪽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자원과 체험상부터 참마부도. 아 도끼구나. 참마부도라고. 오케이 나이스. 자 자원 향상 일단 눌러주고 일단 업그레이드 싹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는 건설 수레를 하나를 먼저 뽑아주겠어. 그 다음에 일꾼 두 개 뽑아주고 추가적으로 짠짠.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직결지 설정. 하 잠깐만 시장을 5번으로 눌러놓고 직결지 이쪽 위쪽으로 설정하고. 이거 막루 업그레이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근데 초반에는 좀 한번 부담스러우니까 귀갑차랑 그 다음에 1번 일단 병영 1번 마리오 그 다음에 대장간 사원 훈련소 그 다음에 이거 사원 이거 4개다 이렇게 4개. 자 아직은 본명을 뽑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지. 내가 이거 정확히 알지. 이제 기다려봐. 여기다가 병리창고 여기 있어. 오케이 사원에다가 대장간에다가 터렛 있고 조선소? 잠깐만 이거 배 타고 나간 데도 있나보네 여기? 여러분 신사는 뭐지? 신사 한번 쳐볼까? 신사 좀 외진 데다가 신사 한번 쳐볼게. 신사 뭐하는 거야? 본향 안 늘리냐고? 본향을 왜 늘려요? 본향 늘려야 돼? 자 나무 캐러 가고. 자 여러분들 나무 캐러 가세요. 센쇼 나와. 아 장수 나와요? 저 안에서? 진짜? 뭐 쳐들어갔어. 일단 장수들 안 죽기 최대한 조심. 뭐 지신술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막? 어디서? 뭐야 누가 쐈어 지금? 내기지? 일단 점사에서 없애버려 일단 얘들아 멀리 나가지 말고. 아 장수 나와. 오 아 일꾼 초반에 빨리 뽑았지.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미시나리 죽었다. 뭐야 아씨 미시나리 죽었네 벌써. 일단 저장 한번 하기. 저장하기. 센쇼 나온다. 신사에서 일단 센쇼 어디 센쇼로 나와. 안 나오는데? 이 신사 맞는데 왜 센쇼 안 나와요? 여기서 뽑는 거야? 아 센쇼 신사인데 지금 못 뽑아. 아 지금 못 뽑는데 신사 괜히 지었네. 아 지금은 안 나온대. 이번 시나리오에서 못 뽑나봐. 야 나 근데 저거 죽어서 어떡해. 아 상이 났을 때 뭐 샀어야 돼. 상인도 까먹었다. 아씨 아 나 왜 이렇게 느리지 손이. 야 변명이나 뽑읍시다 우리. 총포술 개발하고 자 포목술 연구하고 쭉쭉쭉 뽑아 나갑시다. 자 다 뽑고 이제 쥐 아 목재가 없구나 지금. 오케이 이거 뽑아주고 쭉쭉 문여 뽑아주고 그 다음에 닌자까지. 닌자에서 이거 치료력 향상 눌러주고 은신술 연구 좀 나중에 누르고. 여기 와키자카 지금 나왔어. 와키자카 나왔어. 자 일단은 어디 쪽으로 먼저 점령하라고 할까? 어디 쪽으로? 와 니네 너무 쎄! 막루 오우씨 막루 너무 없다. 와 일단 점사부터 해볼까 얘들아? 좀 숨기고. 야 진꾼은 왜 나왔냐?
지구 들어가! 아이씨, 지구 왜 나왔어? 막내부터 깨! 그렇지! 잘했어, 얘들아! 아, 귀갑차가 겁나, 야, 얘 체력이 너무 없다. 이 마법력을 좀 채워주고. 아, 나중에 조선에서는 이순신도 나온다. 오, 그래? 오, 좋은데? 일단은 병력들을 쭉쭉 뽑아주고 장수들을 조금 아껴주고. 오, 뒤로 빠빠빠빠빠 퇴각하라! 너무 많다, 퇴각하라 얘들아. 아, 야씨, 여기 이번 판 빡세네, 생각보다. 아, 여기 아이템 좀 껴줘야 돼, 장수들한테. 총병 뽑아주고. 여기에서 지금 관측소에서 막루 업그레이드. 막루 상승, 막루 향상 먼저 업그레이드 해줄까? 좋았어, 좋았어. 최대한 막루 껴서 버텨, 막루 껴서 버텨, 얘들아. 막루 껴서 버티고. 오키. 어디까지 나왔냐? 아, 지금 아직 130초 남았네. 미친알이 나오려면. 신사에서 만화 마법력 회복 속도. 요거 마법력 회복 속도 찍어주면 쟤네 무녀들 마법력 회복 속도도 늘어나나요, 혹시? 요거 지금 임진록 온라인이라고 거상의 전신입니다. 아, 원래 거상의 기반을 했던 그런 게임이에요. 이건 좀 뽑아주고. 막루 부서진다고? 막루 괜찮은데 아직? 아, 야, 피, 뭐야. 어, 이거 공격도 뭐야, 그거. 어, 뭐야, 이거? 어, 막 비행선 나오네, 여기서? 처음 보는 거야. 어, 신기한 거 많이 나온다. 어, 이 병력도 빨리 좀 뽑아야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물건 좀 사고요, 시장에서. 잠깐만. 아, 귀갑차에서 설치할 대공화전. 이거 공중 공격하는 거죠, 대공화전. 대공화전 구입하고, 부동령한 거, 뭐부터 사야 돼? 빨리. 기린가봐 난 사줘야 되고. 부하 화염정 능력, 요것도 하나 사줘야 되나? 수령한가봐, 잠깐만. 적토마의 갈기, 용족탕. 아, 용족탕 조금 아쉽네. 진화탄, 용족탕 하나 사주고, 적토마의 갈기 하나 사주고, 수령한가봐 하나 사주고. 다 사네, 그냥. 부동명한 검도 사. 야, 지금 막 목적 없네. 목적. 아, 상이 떠났네. 아, 씨. 아, 비행기도 나오네, 여기. 자, 오케이. 자, 자동으로 회복시켜놓게끔 하고, 일단 일꾼들은 전부 다 일을 하라고 보냅니다, 일단. 일꾼들 싹 보내놓고, 어, 무녀 더 뽑아주고, 이 창병 더 뽑고, 1번. 왜 그래, 지금 3개밖에 없지? 어, 원래 나 3개는 원래 4개였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앞으로 가고.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구만. 오케이. 자, 가자. 아, 비행선이 갑이야. 비행선 어디서 나와요? 와, 근데 얘네 너무 쳐들어오는데, 비행선이? 여기다 막루를 좀 져줘야 되나? 막루 업그레이드 좀 해줄까? 아, 내가 어디를 못 나와있어, 쟤 비행선 때문에. 기갑차 많이 있으면 1초만에 공중탄 다 쓴다고? 명나라 뇌격비조 상대할 때 공중탄이 갑입. 지금 제가 공중탄 업그레이드를 한거죠, 여러분. 아까 내가 공중탄 샀잖아, 저거. 어, 기갑차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거지. 업그레이드 된 상태지. 철갑탄, 아, 철갑탄 개발해주고. 일단 개발은 다 땡기는게 좋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싹 해주고. 풍백술 연구 한번 해주고. 오케이. 1번, 2번. 응, 안 됐어? 대장간 가셔 체크해야 돼? 대장간? 변기창고, 여기 아니고, 대장간. 아, 1번 저기 왔네, 상인 또. 없는데. 귀갑차에 조총병 다 넣으면은 한 번 살 때 10개라고? 아, 좀 그 개수가 정해져 있구나. 오케이. 3번 무대. 일꾼이 자꾸 나와서 설치냐, 여기 나와가지고. 좋았어. 여기에서 상인한테 좀 인삼 같은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참마부도. 참마부도가 좋다 그랬지. 참마부도. 카케무샤 투구. 하, 저거 아사코가 껴주면 진짜 좋은데. 백사탕 필요 없고. 용쇠총. 총 나왔다, 총 나왔다. 총 구입해줘. 후사랑인 거. 저거 나 끼고 있고. 오, 야, 미친소라. 세이쇼 나왔다, 세이쇼.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얘네. 아, 뭐가 자꾸 내게 죽더라고. 세이쇼 죽였어.
어이씨 세이쇼 같은 거 막 나오네. 한 번 돼. 그 다음에 지금 마법력 회복 속도 요거 올리면은 그 무녀 힐 속도 올라간다. 그 마법력 회복 속도 올라간다 그랬지. 자 이제 쳐들어갑니다. 쭉 가봅시다. 세이브하고 자 이제 아이템을 껴줍시다. 컨디션 뭐야. 어 잠깐만 왜 못 끼냐 이거? 아 얘가 끼는 거 없나보네. 고니시가 끼는 거 큰일났네. 자 일단 용길인가 보다 하나 껴놓고 미친아리 아까 참마 아 잠깐만 무기다한테 지금 참마부도 껴줬어. 참마부도 만월도 끼추 만월도 끼추 뭐하 씨 간지 오진다 진짜. 아 마법력이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잠깐만 코니시 용길인가 뭐 끼고 있고 얘한테 수령화인가 보다 하나 껴주고 무기다 어딨냐 무기다 우기다한테도 갑옷 하나 껴줍시다. 우기다한테도 수령한 갑옷 해주고 자 막무 쪽으로 돌게요. 도적하라! 계속 뽑아줍니다. 병력 일단 계속 뽑고 자 WWWJ 귀갑자 뽑고 오키 아 콩물이 없네. 크.. 아쉽다. 용족탕 용족탕 체력 회복 쿨로데사 오케이 아 여기 쳐들어갈 수 있나 지금? 아 요즘 빡세 보이는데 토마일가게 하면 더 껴주고 가볼까? 일단은 내 똘따구들 밀어놓으면서 가보자. 들어가보자 이거 미친아리 살려야지. 미친아리 살리고 상이 나왔어 잠깐만. 아우 나 진짜 정신없네. 인상 같은 하나 먹어주고 목재 팔기 일단 목재 좀 팔아줘. 오케이 됐어 용쇠총 아까 용쇠총 내가 아 근데 와키자카가 죽어가지고 와 여기 빡세다 퇴각하라. 와 여기 너무 빡세다 진짜. 아씨 농부는 또 왜 왔어 여기래. 어 야 얘네 너무 빡센데. 와키다카 살렸어 아 야 지금 살리고 있어. 아 와키다카가 지금 내가 갖고 있잖아 여기 총을. 근데 안 껴줬어 아직. 오케이 껴줬어. 어 레벨 올랐습니다. 어 와키다카 총 세다. 어 괜찮은데 와키다카 총. 그 와중에 누구 하나 또 죽은 것 같은데? 누구 죽었냐 지금? 아니구나 살아난 거구나. 자 미치나리한테 저 봉은 뭐야? 108 귀마봉? 뭐 이상한 것 같긴 해. 자 여기서 귀갑차랑 그런 거 좀 많이 모아야 돼. 일단은 병력을 쭉쭉 모아줍시다 최대한. 자 닌자도 뽑아주고 2번 무대 자 장수들 전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일단 집중을 합니다. 됐어 오케이 이건 뭐야? 아 이 귀갑차구나. 아 뒷모습이었어 귀갑차. 자 위로 쭉쭉 갑시다. 오른쪽 일단은 회전해가지고 여기 쪽으로 뚫어볼까? 아 막로 이거 빡센데 이거 푸시기 또 아 고니시 또 죽었어. 와 이번 왜 이렇게 힘드냐. 어 잠깐만 게임 목적 기프성의 적진영을 함락하라 여긴데 아 이거 좁아서 그런가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좀 정비해서 한 번에 그냥 확실하게 가자. 확실하게 와 여기 빡센데요. 이 형님 명나라 이여성 보면 백방반하실 때 야 이거 돈도 거의 다 지금 다 깼어 내가. 아씨 잠깐만 식량도 없고 근데 멀티를 좀 먼저 깎아 일단 이쪽으로 와서 어 이쪽 모여봐. 나 저 미친아리부터 먼저 살리고 나 죽은 거 누구 죽었냐 아까? 코니시 아까 죽었지. 코니시는 어디 살리지? 사원에 살리나? 마리오 아 일은 다 시켰어 일단. 와 정신없이 쳐들어오네 진짜 얘네. 막내 고니시 풍백술 쓰세요. 아까 건물에 안 들어갔는데 건물에 들어가? 데미지가? 고니시만 병기 참고 오른쪽에 있었어. 왼쪽 병기 참고. 아 고니시 여기 있다. 치료 중이야. 아 지금 나올까 이제. 자 일단은 목재를 좀 팔아주고 목재가 많으니까 목재를 오지게 바꿔주고 아이템들을 최대한 좀 껴줘야 되는데 아까 갑옷이 없었다네. 어! 나 뭐 돌격해 애들이. 수리 해주고 아 나 이거 빡센데 상당히 수리 좀 해주고
상인한테 목재를 좀 더 팔아주고 그 다음에 참마부도 있고. 아 상인 갔네. 어 이쪽에 뭐 있다. 어 정리하시겠다. 아 여기다 멀티 까자. 멀티 까자. 오케이 멀티 까자. 멀티 까자. 아 풍백술 데미지가 약간 오래 때리는 거야. 풍백술이 어디서 개발한다 그랬지? 아까 신사에서 개발한다 그랬나? 여긴 일단 풍백술 없어. 치료력 강사. 아 지금 잠깐 멀티 까는 게 뭔지야. 이거 두 개 뽑아주고 일단 하나 더. 일꾼들 좀 더. 와키자카. 아 와키자카 또 죽었네. 와! 와 여기 장난 아니야. 어우. 와 얘들 엄청 많아. 퇴각해. 일단 퇴각하자. 퇴각하자. 오우씨 난이도 왜 이렇게 높아. 장난 아니네. 어 일단 개발했지. 한 방에 가자. 아니 좀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아 저 왼쪽도 장난 아니야. 진짜 빡세. 야 이건 또 하늘 공격하는 애들이 없네. 아 막루 쪽으로 좀 빠져야겠다. 얘는 하늘 공격하는 애 또 없네. 템 다 떨군다고? 템도 떨고? 아 그러네. 템도 떨구네 또. 야 이거 템도 떨구네. 내가 다시 왔다 코니시. 와 자파 공격. 와 나 이거 난이도 미치겠다 진짜. 돈도 없고.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조총병 귀갑자 사무라이 왕창 뽑자고. 와 이거 지지 쳐야겠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우기 다 죽었어.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난 이거 미치겠네. 다시 하기. 오우씨 겁나 빡세다. 한 번만 다시 할게. 오야씨 초반에 멀티 깔 준비부터 하자. 야, 다 절치구심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농부 오지게 뽑아주고 농부부터 4번 오지게 뽑아서 기본적으로 장수들 장수들 관리 잘해주면서 일단 우기다가 참마부도 고니시가 칼 끼고 그 다음에 미치나리가 활 끼고 와키자가 총격 이거 잘 기억해놓고 오키. 일단 사무라이랑 귀갑차 같은 거 오지게 뽑아야겠다. 기본적으로 막루 같은 거 깔끔하게 지워주고 귀갑차 무녀 사무라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귀갑차 무녀 사무라이. 귀갑차 무녀 사무라이 공장 좀 늘리라고. 왼쪽으로 저쪽에 쳐들어가서 일단은 멀티 먹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여러분들 멀티 안 먹어 사람들이? 창병 조총병 그딴 거 뽑지 말라고. 귀갑 무녀, 귀갑차 무녀, 그 다음에 그 저기 사무라이. 오케이 귀갑차 무녀 사무라이 그만 뽑을게. 가자 오케이. 씨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리고 이게 막 갖다가 병력을 낭비할 게 아니고 그 보니까 좀 아껴야 돼. 병력을 아껴가지고 한 방에 싹 밀어버려야 돼. 귀갑차 이런 거 오지게 뽑아가지고 일단 사무라이 좀 뽑고 귀갑차 여기 있고 일단 무녀 해야 되는 업그레이드 뭐뭐 있어야 돼요? 아 미션에서는 안 먹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폭마을도 사야 돼. 폭마을도. 아 근데 지금 갔어 이미. 다음에 온 폭마을도 살게요. 아 이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 3시 한번 정찰해보자. 어 잠깐만 아 3시 쪽에 아까 정찰 안 갔었나 내가? 일단 막루 있어. 어 장수들 죽으면 안 되니까 초내니까 일단 병력들 보내서 최대한 막루 점사 막루 하나 부셔놓고 이쪽에 정찰 한번 해볼게. 오케이 어 좋았어. 일단은 그 다음에 나무 또 캐주고 건설진에 뽑아가지고 저거를 지금 자원을 더 뽑아먹을 준비를 하자고. 귀갑차랑 그 다음 사무라이 뽑으라 했지. 사무라이 귀갑차 두고 보자 이 자식들. 두고 보자. 이번 무대 고고고고고 저장 일단 저장. 막루점사 존명 막루 일단 막루 싹 부셔줘. 그냥 일단 싹 부셔버려. 아 힐러가 없네 우리가 지금. 자 장수들 좀 대기
일단 일반 병력들 앞으로 고고 고고고 장수 죽음 또 살아나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야. 이게 일단 병력은 합류되는 대로 북쪽 그냥 다 앞으로 전선으로 보내주고 업그레이드 할 거를 일단은 설정을 합시다. 일단 치료력 향상, 나 이거 치료력 향상 일단 올려줄게. 치료력 향상. 아 잠깐만, 치료력 향상 올리면 안되겠다. 지금 상이 났다. 상이 초반에 아이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잖아. 용세 좀 구입하고 후산하기검? 아니야, 후산하기검 별론데. 폐왕도 하나 사주고 참마부도. 아 이게 참마부도가 또 좋은데, 참마부도는 다음 턴에 사고. 백사탕이 있고 쓰레기라고? 아 사지마 그러면? 됐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안 살게. 있는 거만 일단 먼저 껴줄게요. 우기다가 돌진하니까 우기다한테 현무가번 먼저 껴주고. 야 벌써 본영인데 여기 적진? 끌어들여가지고 애들을 한 명씩 이렇게 유인해 죽이자. 얘가 지금 미친알이지. 해왕도 용세총. 해왕도 껴주고 돌아. 커머. 돌아와. 어야 장수주 위험하다. 어우씨 장수 너무 아파. 점사. 어 장수 죽는다. 안돼 제발. 아 체력 27 남았어. 돌격. 오케이. 자 문을 쫙 뽑아주고 이거 업그레이드 하나 눌러주고 그 다음에 포복술은 없죠 지금. 일단 포복술 뽑을 필요 없고 그 다음 귀갑차랑 사무라이 또 오지게 뽑아주고 1번 컨트롤 플러스 생산유닛 아이콘 클릭하라고. 컨트롤하고 생산유닛 아이콘 클릭했는데. 클릭해놨어. 2번 됐어. 야 얘들아 힐 좀 하자. 힐러주고 2번 병력 좀 쌓였어. 일단 셋이 먼저 밀자. 2번 좋았어. 갑니다. 일단은 아 자꾸 어디서 적의 공격을 받는데. 와 나 아 나 얘 미치겠네. 스트레스 받네.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공격기 막으려면 얘네 어떻게 해야 돼? 1번 공격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귀갑차 막루 세워야 돼? 아, 나 또 미친하게 또 죽었나봐. 와씨. 와,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니다. 귀갑차랑 막루. 일단은 막루를 그럼 먼저 박아놓을까? 얘들 너무 쳐들어와. 이 세 방향에서 막 다른 색깔을 계속 오니까 미치게 얘 또 깨졌네, 이거. 용세 좀 껴주고. 막루 하나 더 세웠어 여기다가. 2번 아 귀갑차를 원래 막기 힘들어요. 자 아까 미친아리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미친아리 저기 와가지고 하겠지. 또 오겠지. 자 상인이 왔어. 일단 아이템을 싹 삽시다. 육도삼량 마법력 향상, 혼자병법 마법력 향상. 됐어. 오케이. 계속해서 병력 생산. 일단 병력 생산은 멈추면 안 돼. 병력 생산은 계속 해야 돼. 병력 계속 뽑아. 그러니까 장수들은 좀 대기하고. 아, 포복수 쓰레기라고. 자 근데 풍백술은 연구를 해야죠. 풍백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나무를 안 켜 가만히 있냐. 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아. 아 이 친구들 답답하게들 하네 또. 됐어. 아 또 언제 올라간 거야 쟤네들. 왜 이건 뭐야 가미가제? 아 쟤네 잡힌가 봐. 막루 좀 더 지어줄까? 일단은 3시 쪽 먼저 점령을 할게요. 막루 좀 더 지어줘야겠다.
두 개 뽑고 건설 수리 하나 더 뽑고. 2번 군에 2번 됐어. 1번 2번 1번 군에 접근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자꾸 왜 혼자 자꾸 공격하냐? 2번 3번 군에 2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군에. 자 저장하기 일단 여기서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일단 잘한 것 같아. 좀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병력을 아까보다 훨씬 많이 뽑았어. 건물 점령하시고 조금씩 뽑으세요. 일단 망루를 하나 더 지켰습니다. 어디서 또 가미가제 또 터졌죠? 또 미쳤죠? 또 가미가제 불안하다. 맵이 갑자기 풍 날수록 불안해. 한 번씩 할 때마다 와 사방팔방 지금 미쳤어 지금. 마구잡이 돌진하고 애들 감싸 감싸 장수들 감싸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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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빠져나오라고 좀 놔두고 그 풍백술 한 번씩 이따 연구 완료되면 풍백술 한 번씩 갈기고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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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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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풍백술 연구 완료된 것 같은데 미친알이 나왔다. 아 풍백술 완료됐어. 일단 좀 뒤로 태워가고 어 뭐야 미친알이 아까 나오지 않았어? 어디냐 미친알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왕로 내세워주고 생산해야 된다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3번 군에 2번 3번 군에 1번 군에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2번 3번 군에 밀어주십시오. 우기다 와키자카. 아 얘는 자꾸 타냐 여기 또 기갑차에. 야 이거 또 야 얘네 자꾸 태운다 여기에. 미치겠네 진짜. 내려 내려 내려. 왜 자꾸 타는 거야? 아 나 미친알이 또 죽었네 또. 아 참. 아 치료되면 다시 뽑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자동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하는 방법 알았어. 자 차분히 차분히 괜찮아. 요거만 통과하면 좀 할만할 거야. 그래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야 어디 자꾸 번개 치냐 이거. 내 유닛들한테 번개 떨어지나 설마? 어 우동님 반갑습니다. 난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오케이 왔어 왔어. 미친아래 왔어. 아 근데 애들이 물량 공세로 넘어오니까 이게 일단 막아야 되네. 보니까 일단 막아야 돼. 이거 뽑지 말고 이거 쓰레기고. 그래 막루를 많이 지어서 좀 막을만한 것 같아. 자 이거 왕루 치 하나 치료해주고 여기서 귀갑차 계속 뽑아주고 좋은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일단 목재를 좀 팔겠습니다. 요거 인삼 하나 사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 살 여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뭐 살까? 타케무샤. 어차피 귀갑차가 주력이라고. 오케이 알았어. 참마부도 일단은 저거 바카타 하나 사주고 참마부도 사야되나? 투구 이거 아사코만 뛰는거 아니야? 카케무샤가 좋다고? 카케무샤 하나 사고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용세총. 용세총 아까 총 껴줬고 쿠사나기건 이거 끼지 맞게. 참마부도 아 카케무샤 고니시 주라고? 알았어. 카케무샤 투구 오케이! 카케무샤 투구까지 마법력 최대회복. 마법력 일단 최대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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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저장됐어. 이제 풍백술까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용세총 꼈고. 아 근데 갑옷 파는 애들이 안오네. 상인들이 조금 더 상인한테. 아 상인 갔구나. 귀갑차 뽑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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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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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쳐쳐쳐쳐쳐 오케이 좋아 잘 막는다. 야 3시 쪽 먼저 가자. 우리 3시 쪽이 점령하기 쉽잖아. 애들 자꾸 자기 자꾸 저기로 빨려 들어간다. 쟤 뭐야. 아 쟤 분신이구나. 나 고니시 혼자 돌진하는 줄 알았어. 아 분신이었구만. 됐어 됐어. 카케무샤 투도 지금 고니시 줬죠. 카케무샤 오케이. 일단 백사탕 필요 없고 일단 고니시 쪽에다가 백사탕 장착해주고 이따가 풍백술 한번 쓰고 쳐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풍백술 쓰러 간다. 풍백술 풍백술 써도 되냐 이거? 쓴다 풍백술. 자 바카탕 먹고 다시 한번 풍백술 풍백술
오케이! 풍맥수 두 방! 땅땅! 게이드! 야, 나 병력 다 뽑고 올게. 얘들아 죽지 마라. 병력 더 뽑고 온다. 수리해, 수리해, 수리해. 막론 수리. 일단 여기 점령해가지고 여기를 멀티기지로 삼자, 우리. 레벨이 올랐습니다. 아, 귀갑자 짱짱맨. 그렇지! 아까보다 발전했어. 저거 죽으면 끝나는 애들이나 주력으로 레벨을 빠르게 할로한테 백설 선삼 몰아주세요. 필통 1만까지. 아 그래? 야 카케무 셔틀도 좋다. 점령했다. 점령했어. 끝났어 니네는 이제. 일꾼 다 이동. 일꾼 이동. 이쪽으로 이동하고 일꾼 싹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일단 일꾼들 다 이동시키고 여기에서 건설 수레를 세 대만 뽑아서 저쪽으로 일단 보냅시다. 멀티 까야 되니까. 오케이. 멀티 까고 있어. 여기 길목에서 딱 이제 지키고 있죠 우리가. 1번, 2번, 3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사기 장수 건물 팔면 돼. 아하, 아 건물도 팔 수 있구나 참.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쪽으로 좀 여기가 어차피 우리 멀티니까 제2 멀티니까 여기서 한번 쳐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여기다 시장을 하나 짓고 먼저 시장을 먼저 지어주고 일본 시장 여기다 땅 지어줄게요. 오케이 시장 지었어. 자 분신 한번 먼저 보낼 거야. 야 카케무샤 분신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좋다. 여러분 뽑으라는데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들께서. 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카케무샤 그리고 분신사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무주공산입니다. 별격 저장하기 저장하기 먼저 병력이 안 맞는입니다. 일단 다 막은 것 같아 내가. 자 장수들은 뒤에서 풍백수를 치사하지만 뒤에서 풍백수를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무수리는 이따 천천히 천천히. 자 요거는 여기다가 본영을 하나를 더 건설을 해주고 본영을 하나 여기다 딱 지어주고 쭉 들어와 쭉 들어와. 막무만 풀백 오케이. 막무만 풍백수 쓰러 간다. 풍백 막무만 막무만 풍백 아래 있는 놈은 내 거를 푸시고 혼이시옵니다. 풍백술 아 풍백술 막무만 좋아요. 아 좋구요 좋구요 좋았어. 풍백술 깔끔하죠. 후씨 얼추 됐나보다 얼추 됐나보다. 자 이래 이래 얘들아 노다지야 너희들의 파라다이스 여기 열렸어.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거. 뭔데 이거 기분이 좋냐 이게 뭐라 이거. 나 미치겠네. 아니 멀티까지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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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쭉쭉 올라가. 아씨 거의 다 됐다. 아 이게 막로를 좀 건설을 해놓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 오씨 쭉 뽑아주고 병력 어 안돼. 아아 나 이 새끼들 치사하게 옆구리를 공격을 해. 와, 나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아, 뭐야, 이 세이쇼, 이 새끼, 이거. 와, 나 이 세이쇼 빡치게 하네, 또. 아, 뒤로 빼. 아, 나 병력 없는데 뒤에서 옆구리 치기. 세이쇼 장난 아니네. 와, 세이쇼 진짜 세다. 점사, 점사. 지진술 장난 아닌데? 나 방금 못 터졌지, 근데? 우기다. 고민씨 미친알이 터졌네. 아 여기 좀 있어야겠다. 아 너무 낭비했다 그럼요. 아 나 참 이 친구들 갑자기 또 빡세있네. 일단은 미친알이가 치료되는 걸 좀 기다리고 아이 땡무룩 갑자기 땡무룩. 어이씨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무섭게 굴어. 아, 나 못봤어 아 힐을 못하네 지금 무녀들이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일단 쭉쭉 병력을 계속해서 뽑읍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막무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뭐였지. 막무 업그레이드가 어디 있었지. 막무 업그레이드 어디 있어. 귀갑차 수리 된다고. 아 귀갑차 다 수리되는 거야 이거 로봇이 같이 생긴 거. 아
귀갑차 이렇게 수리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하는 페이쇼 어디다 또 지진술 쓰냐 자꾸. 아 나 이 세이쇼 귀찮게 하네 진짜. 나 멀티가스로 내다 돈 많거든. 돈 많거든. 자 그 다음 본진 출격 쭉 올라갑니다. 소리 와봐 와봐 와봐. 근데 막루를 많이 지어놔서 괜찮아. 근데 코닛이 안 죽어서 다행이다. 코닛이 풍덕술 써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저쪽은 우리가 수비를 지금 막루로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저쪽 안 뚫린단 말이야. 아, 쭉쭉 병력 뽑아주면서 요게 지금 포복술 필요 없고. 아니 그 막루 업그레이드하는 게 어디 있다고요? 나 그것만 알려줘. 막루 업그레이드하는 거 관측소에 있어. 막루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 과 내가 막루 업그레이드 했구나. 아 내가 지금 한거 같다 막루 업그레이드. 자 쳐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자 제 2차 침공 갑니다. 제 2차 침공. 자 언덕 위에다 풍백술 써주고 쭉 들어갑니다. 자 풍백술에 언덕 위에다가 막루에다가 미시나리 분명해서 미시나리 뽑아주고 오케이. 귀갑술이 야야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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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아프지. 뽑아주고 풍백술 좋구요. 자 쭉쭉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장수들 용감하게 싸우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무사랑 계속해서 문양 뽑아주고. 야 이거 기지를 근데 병창 기지들을 좀 많이 줘야겠다. 야, 이거 병력 뽑는 속도가 내 너무 느리네. 아 미친아리 나왔어. 오케이 웰컴. 미친아리 여기 대기하고 있어. 여기에서 아 제이 병참기지를 여기다 지어야겠다. 병영 같은 거 그지?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지? 통일도와 업그레이드하면 체력 계속 채워줘? 조선도 좋다. 상인한테 공중단 구매하면 귀갑차 공중단 쏘는데 그럼 공중률이 캐노가요. 오케이 좋은 정보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도 여기 12시 밀었어. 아씨 12시 드디어 밀었어. 와 뭐죠? 내가 지금 장비들을 계속 뭘 먹고 있는 거지? 용세총 현무갑을 껴주고 우기다한테 지금 현무갑을 끼고 있으니까 우기다 놔두고 코니시 카케무샤 오케이 카케무샤 끼고 있어. 자 병력들 나온 거를 전부 다 저쪽으로 이제 랠리를 저기다가 직결을 시킵시다. 우리 이제는 여기다가 나온 거 전부 다 여기다가 비 온다 자, 쭉쭉 여기다 나오게 끝내주고 여기서 이제 병영을 짓지 말고 마리오 1번 마리오 자 이쪽 아래쪽으로 일단 쭉 직결하고 이시나리까지 나왔으니까 막로 여러개 지어놓으니까 좀 튼튼하네. 마음이 놓이네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좋았어. 자 여기서 무사까지 계속 뽑아주면서 여기로 싹 무이라고 해놓고 오케이 이 친구들도 여기서 제일 병창기지 역할을 할 1번 마리오. 잠깐만 병참에서 그게 나왔나? 아 대장간이네 저거 지금 저 뭐야 귀갑차 나오는게 대장간이었네. 대장간 여기 하나 있고 아 또 못 짓는데 또 딱 바짝 붙여 진짜. 대장간 여기다 지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원 하나 지어놓고 힐러알 그리고 여기다가 잠깐만 마리오? 아니 귀갑차가 좋으니까 건물 2 대장간 귀갑차 하나 더 짓자. 아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다 뭐야 여기까지 와봐. 여기까지 와봐. 막루 성능 향상 가성비가 조선이 강. 아
조선이 또 업그레이드 할 때 막 성능 좋고 막 그런 게 또 있구나. 마리오 10개 남는 다음에 사무라이 어택당. 뭐 그 생각은 못했는데? 12시에 또 멀티하자고? 아니 근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멀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돈이 많아가지고. 아 다음에는 좀 마리오 같은 거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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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병력이 오지게 많아 지금. 여기다가 1번 보는 필요 없고 1번 시장 필요 없고 어 마리오 하나 더 지어주고. 아 여기 좀 자리가 좁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지어주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 귀갑차 오지게 또 뽑아줍니다. 귀갑차 그 다음에 사무라이.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 사원은 내가 안 지었나 아까? 아, 사원 또 안 지어놨네. 2번 네, 괜찮아 3번 오케이. 분해 1번 2번 3번 분해. 자 가자 12시 쪽 다 점령했어. 2번, 이제 이쪽으로 3번, 빠져나와 1번, 자 센터로 간다 우리는. 진격하라 센터로. 빼게리 그리고 닌자는 적금을 빨피 만들고 세빌 수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근데 닌자 같은 거 뽑지 말래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다 갖다 그냥 푸시면 되나봐. 아 자꾸 아씨 자폭테라 할래. 시작해 수리하면 내지롱.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에 뽑아주고 문에서 힐 자동으로 채우느라고 해놓고. 아 다 그냥 다 때려 부쉈죠. 혼이시 죽었나 어디서? 야, 혼이시 어디서 혼자 죽냐 자꾸. 혼이시 어디서 죽은거야? 어 모르겠는데. 괜찮아 다 깼으니까. 돌격! 야 돌격! 야 개돌해! 얘들아 개돌해! 어택당 끝났어 이제. 아 진짜 이거 마리오랑 그 대장간 같은 오지게 지어놓고 그냥 공격을 계속 해야겠다. 진화탄 필요 없고 여기서. 아 이런 거 안 썼네 내가 또. 손잡고 육도삼냐 마법 영향사 오케이 좋구요. 토마이가기 껴놨고. 어우 오 우기다 위험하다 우기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손잡을 거 하나 껴주고. 자 어택당 갑니다 이제. 계속 어택당 가자 쭉쭉 들어가 좋았어. 9장 아니면 10장이 조선 미션 나와. 아 이순신 장군님 우리 보러 갑니까? 와 그 와중에 와키자까지 레벨 5레벨 어 지금 상위 났으니까 일단 목재를 좀 바꿔주고 일단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걸 싹 사버리죠 그냥. 레벨이 올랐습니다. 병력이로 폭마일 또 녹아다야 돼. 오케이 육토삼냥 많아. 용길인가 뭐 이런 거 다 사줘. 아니 다 있는 건데 용독탕이나 사야겠다. 대공화 이것도 사주고 이거 사야 된다 그랬어. 어 다 부셨는데 이제? 어 이쪽에 막루만 푸시면 되는구나. 아 끝났네요 여러분들. 11시 15분째 아 좋았어. 고고고고고 돌진 개돌 9장에서 11장 사이 대공화전이. 근데 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기 장전이 되나요? 대공화전이? 육도삼량이 손병화에 많아있는 애들한테 의미가 있을텐데. 상인이 떠났습니다. 오케이 오우씨 8장 겨우 이겼습니다. 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Kiss for you.